Yo, what's good?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 래퍼를 한동안 유튜브에서 보지를 못했어요.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하이퍼트레인 사이퍼 영상으로 깜짝 놀라는 컴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이퍼트레인 레이블이 설립하기 이전에 원년 멤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에스키모가 돌아왔습니다. 저 에스키모 진짜 좋아해요. 가끔씩 저 에스키모의 곡들을 듣거든요. 뭐 Snake on my toes라든가 CN하고 함께한 뭐 Parasite라든가 에스키모의 singing rap이 워낙 독보적이고 유니크했기 때문에 태국 힙합에 이만한 색깔을 가진 아티스트가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제가 진짜 주목하던 아티스트였고 구독자분들이나 여러 사람들의 정보를 통해서 에스키모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허슬하는 이제 래퍼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러다가 Parasite 리액션 비디오가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뭐 SNS나 어디서든 저한테는 에스키모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니노가 이끄는 하이트레인 레이블의 아티스트로 새롭게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오늘 사이퍼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비디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할 말은 아마 가사에 있습니다. 제가 구글 번역이 가사 해석을 너무 잘해준 것도 있는데 그냥 이 가사를 해석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중국의 사자성어로 에스키모가 와신상담했다는 지난 날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아티스트였던 것 같고 또 비슷한 말로 절치부심 이런 말도 생각이 납니다. 와신상담하는 기간이 있으면 그 래퍼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비디오를 보면서 좀 가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Yeah, 어느새 에스키모는 디올 패딩 자켓을 입고 저렇게 나타났네요. 진짜 멋있네요. Oh! Bang bang, 은행에 수천만 원이 들어있다. 나는 앉아서 세어본다 돈을. 가족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가족과 함께 돈을 나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얻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돈을 벌고 돈을 세는 이유는 가족과 나누기 위함이다. 멋있는 말이에요. 뭔가 에스키모의 목소리나 느낌에서 성숙함과 진지함도 있고 비장함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기 멋진 구절을 얘기를 해볼게요. 한글로 해석을 했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부자가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남들보다 더 부지런해. 나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 인생은 내가 직접 해. 50만? 바트겠죠? 할머니한테 줬어. 난 죽을 수도 없어. 내 인생은 결코 패배하지 않아. 절대 울지 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에 대한 비장한 다짐? 뒤는 어차피 끝없는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무조건 직진이야. 성공을 향해서 무조건 달려가는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렸을 때 나는 돈이 있으면 유튜브에서 말할 수 없는 그것을 샀다고 합니다. 지옥 같은 삶이었대요.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죽을 거래. 돌아가고 싶을 땐 이미 그것을 따라잡지 못할 거래. 내 인생은 망가졌고 사람들은 기회를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힘든 삶이란 거를 알고 있어요. 가끔
저는 그 에스키모의 예전의 음악들 가사 보면 되게 어렵게 불우하게 살아왔던 얘기들을 하는 거를 저는 해석을 하면서 볼 수가 있었는데 더 이상 가난해지지 않겠다는 어떤 굳은 결심? 이런 게 느껴져요. 여기 이런 말도 있어. 내가 넘어지면 모두 등을 돌려. 하지만 내가 성공하면 모두가 돌아서지.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당신을 봐. 그건 단지 까마귀들이야. 이게 남일 같지가 않아. 굉장히 저는 영감을 많이 받는 가사예요. 이 가사를 보면 뭔가 무드가 차분해졌어. 야, 그 마치 그런 느낌이지. 드래곤볼 슈퍼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고쿠가 슈퍼 사이야인 갓이 되고 나서 평소와는 다른 뭔가 차분한 고쿠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는 거지. 그리고 나는 수많은 역경을 딛고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뭔가 그 고쿠의 어떤 고생 끝에 얻어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절대 흥분하지 않고. 약간 그런 모습 같아. 어쩜 이렇게 나를 깜짝 놀라게 하지? 가사를 해석하니까 감동이 더 밀려와요. 불우했던 자신의 옛날들을 생각을 하면서 나는 절대 가난해지지 않아. 나는 절대 돌아가지 않고 많은 돈을 벌어서 가족과 나누고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산다는 내용이잖아요. 진짜 와신상담한 에스키모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사 비슷한 내용의 가사들을 예전에 원미렉에서 볼 수가 있었죠. 사실 우리는 힙합 팬들은 동기부여를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뭐냐면 남들보다 정말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던 어떤 한 남자가 기회를 잡고 성공을 하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면 우리도 그걸 보고 야, 나는 저 사람처럼 반드시 할 수 있을 거야. 나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사는 거지. 그래서 가난했던 힙합 아티스트가 부자가 되는 성공 스토리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진짜 이거 너무 감동적이다. 그냥 가사에서 오는 감동이 있어요. 사실 나도 좀 가슴이 뭉클해. 가사 보면서도 뭔가 이런 가사 볼 때마다 때로는 나태해지는 내 자신에게 망치 이렇게 맞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나는 아직도 성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허슬해야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하이트레인에 에스키모가 합류한 거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에스키모의 랩을 들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컵쿵 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